오늘의 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성우 하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고요. OEM 부품 업체들 중에서 이제 선발주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출 비중이나 매출 캐파에 보면은 굉장히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선발 주자임에 따라서 이제 주요 매출처로는 현대 기아차 내 필수이고요. 그리고 한국 GM과 폭스바겐, BMW 등이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대 기아차에는 이제 범퍼 레일을 독점 공급을 하면서 이 기업이 안정적인 매출과 그리고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럼 올해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오히려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는 상황, 그리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이제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저점 매집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을 배터리백 관련해서 1차 협력사로도 이제 선정한 바 있기 때문에 BSA 제작 생산 업체로서의 두각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현대차 그룹이 이제는 기존의 휘발유 차들이나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 생산 라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기차 생산 부분을 총 생산량에서 30% 이상까지 끌어올린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전기차 관련한 부품 조달이나 그리고 전기차 관련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실질적인 수혜 그리고 실적이나 이익 측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63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나라에도 공장을 신설을 하는데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공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성우 하이텍의 오히려 이제 더욱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과거부터 이제 성우 하이텍은 GM과의 산업 구도를 위해서 미국에도 굉장히 공장 증설 관련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아가서 현대차 공장이나 이제 기아차의 공장 두 군의 공장들을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현대 기아차에 2조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지금 자리가 저점 매집의 마지막 구간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차트로 넘어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구간대 자체가 올해만 본다 했을 때는 박스권 상단 구간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구간대를 유지해주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목표 주가 설정해 드릴 때 6,800원 부근 한번 설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잡겠습니다. 워낙에 올해 실적 전망이나 올해 예상치를 본다 할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1,000억 이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길게 잡아서 3,700원 부근 잡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성우 하이텍에 대한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